그날 전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첫 개명은 미이니까 맨 밑에 줄을 그냥 미 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파는 첫 번째 줄, 첫 번째 칸입니다. 처음에 미에서 파가 되는데 한 박자 반과 반 박자로 되어 있습니다. 슬로우 락에서는 한 박자는 세 개씩 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미라는 부분은 세 개가 지나가고 그 다음 또 세 개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첫 미는 여섯 개의 박자 중에서 다섯 개가 해당되고 그 다음 파라는 음이 한 개밖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음이 톡 튀는 느낌이 듭니다. 미, 파, 미, 도, 시, 라 이렇게 됩니다. 미, 파, 미, 도, 시, 라. 이 첫 마디의 마지막 라도 굉장히 짧죠. 라에서 바로 우에 줄 들어가면서 미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. 미, 파, 미, 도, 시, 라, 미. 이 미도 한 박자 반인데 즉 첫 부분하고 똑같이 되겠죠. 첫 미가 길고 그 다음 솔샵이 나오는데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. 이게 솔샵이죠. 이 솔샵은 굉장히 짧습니다. 미솔시 이렇게 되죠. 그럼 두 마디를 보면 미파미도시라미솔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마디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레라는 음이 두 박자와 그 다음 반박자가 이제 포함됩니다. 첫 음에서 이제 레를 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까지 쳐야 됩니다. 붙임줄의 레가 이제 세 번째 박자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레를 치면 안 되고 셋이라는 박자를 세고 그 다음에 도시라가 되죠. 레 둘 셋 도시라미 됩니다. 레 둘 셋 도시라미 마음속으로 레, 둘, 셋, 도, 시, 라, 미 이렇게 치게 됩니다. 그 다음 어려운 박자가 지금 이제 네 번째 마디 이 미입니다. 이 미는 지금 A 마이너 밑에 있는 미가 되겠죠. 이 미는 거의 네 박자를 다 세야 됩니다. 일단 박자표를 보면 세 박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8분 쉼표가 있고 미라는 음이 잠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미를 치고 나서는 네 박자를 하나, 둘, 셋, 넷을 세고 그 다음에 미가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미, 솔 이렇죠. 하나, 둘, 셋, 넷, 미, 솔입니다.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미, 솔입니다. 그 다음에 미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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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, 솔 레가 됩니다. 솔 두 칸 더 가고 도라고 위에 줄에 3분손이 들어가면서 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역시 네 박자를 세야죠. 자, 밑에 줄 들어가서 도, 시,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날 전주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
시작. 시작.